그녀는 자기 뜻대로 일해 교회 사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다 교체된 후 오해와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리더가 되면 더 빨리 드러나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녀는 하나님의 폭로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 대해 어떤 걸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오해와 경계심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리더를 하다 교체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본분에서 좀 성과를 내기도 했고 경험도 조금 쌓아서 제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일이 생기면 진리 원칙을 구하기보다는 항상 제 뜻대로 행동했어요. 그때 교회 두 곳의 리더가 인성이 안 좋고 사람을 억누르고 구속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었어요. 저는 그 말만 그대로 믿고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실제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리더 한 명을 교체했고 나머지 한 리더는 출교시킬 뻔해서 교회 두 곳의 사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 일로 있선 리더가 저보고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사람을 교체하거나 출교한다고 크게 책망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 제 자신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본분을 하면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따지고 변명했어요. 제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 일할 때 자꾸 원칙을 어기고 멋대로 행동해서 사역에서 성과를 못 내니까 윗선 리더가 저를 교체했어요. 교체된 후에 리더는 저한테 다른 본분을 안배해 주지 않고 집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소극적이 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저는 집과 직장을 버리고 병을 앓으면서도 계속 본분을 했었는데 공로는 없어도 노고는 있다고 교체된 건 그렇다 쳐도 왜 본분조차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두 가지 일을 잘못한 것뿐인데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했어요. 특히 리더를 해본 적이 없는 형제 자매들은 계속 본분을 하는데 리더를 했던 제가 아무 본분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더는 하는 게 아니야. 리더가 되면 높은 기준과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자칫 실수하면 신앙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어. 그런 봉사도 못하니까 좋은 결말과 종착지도 없을 거 아니야. 앞으로는 누가 뭐래도 리더는 하지 말아야겠어. 그 후 몇 년간 저는 교회에서 쭉 문서 관련 사역을 했어요. 리더일꾼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지만 계속 피했어요. 그때는 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었죠. 2020년 5월 교회에서 리더 선거가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저를 후보로 추천했다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난 문서 관련 사역을 하는 게 좋아. 선거는 참여하지 말자. 혹시 리더로 뽑히기라도 하면 큰일 나. 리더는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들어. 잘하면 당연한 거고 혹시나 교회 사역을 잘못하면 리더의 책임이 되는 거야. 이득이 생기면 다 같이 나누고 손해가 생기면 혼자 독박을 쓰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전에 리더일 때 가오를 저질렀는데 리더가 돼서 또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가 하나님 집 사역에 큰 손실을 입히면 어떻게 되겠어? 가볍게는 교체되고
심하게는 출교될 수도 있어. 구원받을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심장병이 더 나빠졌다는 이유로 대고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때 저도 속으로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선거를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내가 리더를 하기엔 확실히 역부족이잖아. 게다가 요즘 심장이 진짜 안 좋기도 하고, 내가 안 나가는 건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그나마 있던 불안과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한달 뒤에 리드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형제 자매들이 또 저를 후보로 추천했다는 거예요. 전 속으로 또 투덜댔어요. 아니, 왜 나를 추천하는 거야? 리더가 얼마나 위험한데. 해야 할 사익도 많고, 처리해야 할 문제도 많고, 언제든 드러날 수도 있다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도 리더 안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리더를 하고 나면 바로 거짓 리더로 드러나 교체되고 그러잖아.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로 드러나 제명되거나 출교되는 경우도 있고, 확실히 지위가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거야. 선거에 나가지 말자. 근데 약속한 시간에 선거 장소로 오라던 리더의 말이 생각나 억지로 갔죠. 선거를 하는 그 이틀 동안 예배에서 전 별로 교제하지 않았고 투표할 때 한참 고민하다 결국 기권하겠다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집에 돌아와서 얼마 안돼 저는 갑자기 병이 났어요. 설사도 하고 열도 나는데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며칠 고생하다 간신히 낫나 싶었는데 팔과 목에 작은 붉은 반점이 잔뜩 올라오더니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땀이 나면 온몸이 따끔따끔 아프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을 앓다 보니까 정말 지칠 대로 지쳤죠. 저는 이 병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뭘 반성하고 인식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인식하고 공과를 배울 수 있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리더가 제가 병으로 몸이 안 좋은 걸 알고 저보고 선거를 대하던 제 태도를 반성해 보라면서 제 내적 상태에 맞는 말씀을 찾아 보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에게는 사탄 본성이 있어서 일단 지위가 생기면 위험해진다. 그렇다면 어떡할까? 설마 실행 가능한 길이 없겠느냐?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단 말이냐? 너희들이 보기에 패교된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 지위가 생기면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그것은 절대적이냐?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되고 진리를 추구하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다. 만약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분명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모두 지위가 생겼기 때문이냐? 아니다. 그 주된 원인은 사람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위가 있든 없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 이들은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이는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건강에 좋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주는 음식은 먹지 않고 몸에 해로운 걸 먹다가 결국 자신을 해친 것과 같다. 이는 사람이 스스로 한 선택 아니겠느냐. 일부 리더 일꾼들은 내쳐진 후 절대 리더가 돼선 안 돼.
지위를 가져선 안 된다고. 지위를 가지면 위험해지거든.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야. 그렇게 드러나면 평범한 신자가 될 자격조차 잃어버리게 돼. 어떤 복도 받지 못한다고. 라고 관념을 퍼뜨린다. 이 말은 어떠하냐? 가볍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다. 그러나 심하게 말하면 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너는 바른 길을 걷지도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고 기어코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바울의 길에 올라 바울과 똑같은 결말, 결과를 맞게 되었다.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판단하니 이것은 영락 없는 적그리스도 아니겠느냐. 이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관념과 상상대로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늘 오해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소극적인 정서가 생겨난다. 이것은 사람의 패괴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은 믿음과 분량이 너무 작고 진리를 깨달은 것이 너무 적어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내뱉는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므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이런 길만 간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징벌받고 저주받아 침륜과 멸망의 결말을 초래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어째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단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고 인식한 적도 없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제멋대로 행동하며 한사코 회개하지 않다가 드러나고 도퇴된 다음에도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도퇴된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아마 깨달은 진리가 너무 적거나 나이가 아직 많지 않거나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리더 일꾼이 되어 지위가 생기면 패괴 성품에 지배되어 지위를 추구하고 누리다가 자연스레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선다. 만약 폭로되어 심판을 받은 후 자신을 반성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처럼 손으로 행하던 악을 버리고 다시는 과거에 걸었던 악한 길을 가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기회를 얻는 조건은 무엇이냐? 폭로되어 성질이 결정된 뒤에 반드시 진실로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러나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면 철저하게 도트될 것이다. 말씀을 다 읽고 리드가 그러더라고요. 자매님은 리드를 하면 쉽게 드러나고 교체되고 내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이 맞을까요? 드러나서 내쳐지느냐 않느냐는 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와 관계 있는 거지 리드를 하고 안 하고와는 상관이 없어요. 리드를 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집 사익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그러면서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분명 드러나고 내쳐지겠죠. 근데 범분하면서 실수와 과오가 있더라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줘요. 자질이 부족하고 리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적합한 것으로 본분을 바꿔주죠. 하나님 집에서
리더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진리를 깨닫고 본분을 더 잘하고 왜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일삼고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로 드러나 내쳐지겠어요. 그 사람들의 실패가 리더를 하는 거랑 상관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많은 악인들을 내쳤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리더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본성의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데다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본분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기 때문에 내쳐진 거죠. 이게 리더를 하고 안 하고와 상관 있나요? 그때 깨달았어요. 리더를 한다고 지위가 생겼다고 다 드러나고 내쳐지는 건 아니었어요. 지위가 생긴 후에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지위에 따라오는 혜택만 누리고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고 방해하고 교란했기 때문에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가 돼서 교체되고 내쳐진 거죠. 얼마 전 교체됐던 우영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형제는 리더를 하는 동안 늘 잘난 척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협력하는 형제를 헐뜯고 배척해서 협력하는 그 형제가 구속을 받아 본분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었죠. 리더꾼이 우영재한테 여러 번 교제해 줬는데도 계속 그걸 바로잡지 않아 교체된 거예요. 전에 제가 리더를 하다 교체된 것도 항상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교회 두 곳의 리더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원칙대로 실제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정죄했고 거기다 교체하거나 출교시켜서 두 리더한테 해를 입히고 교회에도 혼란을 줬어요. 제가 한 짓을 생각해 보면 그건 악행이었어요. 교회 사익을 교란하는 짓이었고,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망치는 짓이었죠. 그두 가지 일이 바로 발견돼 바로 잡혔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교체된 건 사실 지위가 있냐 없냐, 리더냐 아니냐와 상관이 없어요. 다제 성품이 너무 교만해서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해 교회 사익을 교란했고 거기다 책망훈계를 받고 나서도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체된 거예요. 이런 처분은 원칙에 맞는 거고 또 하나님의 공인 거죠. 근데 저는 시종일관 제 자신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경계하고 오해하면서 살았어요. 게다가 제가 리더를 했기 때문에 드러났다고. 하나님 집은 리더에 대한 요구 기준이 너무 높다고 여기고 겨우 두 가지 잘못한 것 가지고 교체됐다고 생각했으니 정말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 없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때 바로 저를 교체해 악을 행하는 제 발걸음을 막지 않고 제 교만한 성품대로 하게 놔뒀다면 제가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을지 모를 거예요. 그때 저를 교체하신 건 저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였고 제가 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할 좋은 기회였어요. 전에 저와 협력했던 왕자매도 생각나더라고요. 그 자매도 리더를 하다 교체된 적 있는데 그 자매는 실패를 통해서 반성하며 자신을 인식했고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리더가 됐을 때는 진리를 구하면서 원칙대로 일해서 뚜렷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위가 사람을 드러내고 내쳐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폐괴 성품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더라고요.
베개상품을 해결하지 않으면 리더를 하지 않아도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악행을 저질러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제 내적 상태도 조금 바로잡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걱정은 좀 됐죠. 제가 깨달은 진리는 적어요. 리더는 교회의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잘못 결정해서 하나님 집 사역에 방해와 교란이 되면 또 가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리더를 안 하고 그런 사역을 접하지 않으면 그런 일 때문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일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기권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리더는 또 이런 말씀을 보여줬어요. 나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냉대받거나 버림받거나 미움받는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사람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아무 후회 없이 또 주저함 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갔으면 한다. 어떠한 걱정도 부담도 없이 말이다. 네가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잘못된 길을 갔든, 어떤 과오를 남겼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서 짐이나 부담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 중 가장 귀한 것이다. 말씀을 보고 깊이 감동됐어요. 하나님은 일시적인 실패와 과오 때문에 사람에 대한 구원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본분을 하다 실수를 저지르고 과오를 범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걸 바로잡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인도해 주시니까요. 돌이켜보면 제가 과오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징벌하고 징계하셨을 뿐이에요. 사람을 배치하셔서 저를 폭로하고 책망하고 결국 저를 교체하셔서 제가 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계속 하나님을 경계하고 오해하면서 앞으로 리더 일꾼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저를 인내하고 포용해 주셨어요. 제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해 돌이킬 수 있길 바라시면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죠. 한 번에 가오를 가지고 저를 정죄하고 내친 게 아니었어요. 이걸 깨닫고 저는 통회하고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패역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경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 잘못된 내적 상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왜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고 경계하는지, 근원이 뭔지 반성해 봤어요. 그때 리더가 읽어준 말씀이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네가 매우 간사한 사람이라면 너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추측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너의 믿음 역시 의심의 토대 위에 세워졌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나는 영원히 인정할 수 없다. 참된 믿음이 없다면 참된 사랑은 더욱 논할 것도 못 된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제멋대로 추측하기까지 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누구보다 간사한 사람일 것이다. 너는 하나님도 사람처럼 제 사함을 못 받지는 않을까? 사람처럼 속이 좁지는 않을까?
사람처럼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지 않을까? 사람처럼 정의감이 없지 않을까? 사람처럼 수단이 악랄하고 음험하고 강교하지 않을까? 사람처럼 사악함과 흑암을 좋아하지는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한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믿음은 그야말로 제업을 쌓는 것이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경계하고 오해하는 게 제 간사한 본성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교체되고 나서 저는 제가 가고 있었던 실패의 길을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리더를 하면 쉽게 드러나고 내쳐지는구나. 리더라는 직함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죽음으로 내모는 이 세상의 통치자와 같다고 여겼었죠. 그래서 선거 얘기만 나오면 무서웠어요. 리더로 뽑혔다가 나중에 자칫 잘못해서 드러나 결말도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관찰하고 경계했죠. 하나님의 높여주심에 선의는 없다고 생각하고 매번 핑계를 대면서 선거에 나가기를 피하고 거절했어요. 너무 간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리들꾼을 양성하는 건 최대한 빨리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하도록 훈련받을 기회를 주는 건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드러내고 내치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으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모독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불의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의심하고 경계했었어요. 사탄의 사악한 성품을 드러낸 거죠. 이렇게 믿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때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 너를 드러내거나 징계한다. 이것이 너를 도태시킨다는 의미겠느냐? 내 종말이 도래했다는 의미겠느냐? 그렇지 않다.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의 걱정은 자신의 이익에서 오며 크게 보면 훗날 종착지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고 도태시켜버리시면 난 어떡하지? 라고 늘 생각한다. 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으로 내 일방적인 생각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도태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드러내는 것은 사람의 결함을 폭로하고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고 사람의 본성 본질을 폭로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인식하고 진실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드러내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쉽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소극적이고 나약해지고 심지어 자포자기하게 된다. 사실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도태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회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거역하고 패괴를 드러내고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람을 드러내어 그 추한 행동, 가련한 모습을 폭로함으로써 자신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을 드러내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악인을 드러내는 것은 도태시킨다는 뜻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진짜 상태를 파악해서 위험해지기 전에 더는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일깨우고 경고한다는 뜻이다. 계속 그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사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본분을 되는 대로 이행하고 또 전혀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작은 성과에 만족하고 그러면서 본분 이행이 합격이라고 착각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사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판단했을 때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고 꽤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징계하고 일깨우고 경고할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추한 행동을 드러내는데 이는 분명 사람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이때 너는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식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불합격이다. 내 안에 패역이 있고 소극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언제나 대충 건성으로 넘긴다.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도태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니 이 일을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설령 도태되더라도 너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얼른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말씀을 보고 정말 감동됐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양심에 찔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건 사람이 자신을 인식하고 회개해서 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구원하시는데 저는 책망과 훈계, 좌절과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고심을 조금도 모르고 높이 오를수록 더 심하게 다친다. 높은 곳은 그만큼 춥다. 이런 사탄의 엉터리 거짓말을 속에 담고 살았었어요. 하나님 집에서 리더가 되는 것을 세상의 관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높이 오를수록 위험하다. 리더를 할수록 드러나 내쳐지는 것도 더 빠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저는 계속 하나님을 경계하고 오해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부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안배한 환경을 피하고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번번을 해도 걱정이 태산이었고 최선을 다하지도 못했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도 불신파처럼 늘 미적지근했었고요. 사탄의 굴레에 빠져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면서 제 생명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는 건데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드렸죠. 하나님, 회개하고 싶어요. 선거를 정확히 대하고 뽑히든 안 뽑히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 후에 선거 때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뽑히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내 사역 능력과 자질은 한계가 있는데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래, 최선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또 드러날 일은 없을 거야.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야무지지 못하게 주춤거리고 이것저것 걱정해서는 안 된다.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일이냐? 이 말씀에서 바로 깨닫게 됐어요.
전 중요한 순간이 오면 늘 물러서고 피할 생각만 했어요. 선거를 대할 때도 늘 걱정만 태산이었지 패기가 없었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못난이었죠. 피조물이 본분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전 무서워서 주춤하고 못할 짓인 것처럼 대했어요. 정말 너무 바보 같고 한심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죠. 계속 제 미래와 종착지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리더로 뽑히든 않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요. 만약 진짜 뽑히면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열심히 본분을 할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그렇게 선거를 하게 됐는데 저와 한 자매가 뽑혔어요. 저는 더 이상 오해하고 경계하지 않기로 했어요. 본분을 잘못했다가 내쳐질까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본분에서 과거의 빚을 메우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우냐 두렵지 않으냐? 두렵습니다.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소용이 있느냐?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이다. 겁낸다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겁나면 너희는 마땅히 진리를 구하고 실행길을 찾아야 한다. 우선은 남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제와 의논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원칙을 알고 구체적인 생각과 방안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외에도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선민들의 감독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려면 그릇이 크고 마음이 넓어야 한다. 감독을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수시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특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일을 할 때,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누군가 곁에서 지적하고 일깨워준다면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얼른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 너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고 일깨워준다면 그것은 알게 모르게 너를 지켜주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분명 너를 지켜주는 것이다. 말씀에서 잘못된 길을 피하는 실행 원칙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일이 닥치든 진리를 구하고 형제 자매와 같이 상의하면서 조화롭게 협력하고 진리 원칙에 따라 본분을 하고 자신의 교만한 성품에 따라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본분을 하는 과정에서 형제 자매의 감독을 받으라는 거였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갈까봐, 드러날까봐 본분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얻고 구원받을 기회도 망칠 수 있어요. 이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잖아요. 나중에 저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본분을 할 때 태도가 훨씬 바르게 변했어요. 일이 생기면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조화롭게 협력하고
같이 진리 원칙을 구했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본분에서도 약간의 성과를 거뒀어요. 이번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제 가오 때문에 저를 내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제 경계심 때문에 저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오히려 계속 사랑과 일을 배치하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스스로 반성하고 제 패괴 성품을 인식하게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계와 오해가 풀리고 편한 마음으로 본분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